신앙고백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신도를 같이 예배드리는 해외 신도를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합시다. 저희가 내일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새 생명 초청 주일인 동시에 주수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디모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과 소원이 뭐냐? 생명 구원에 있다 그랬어요. 생명 구원에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 목적이 뭐냐? 생명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 사는 열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가족들을 우리 2부 예배, 3부 예배 계속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원교회에 처음 오신 사가족들은 어떻게 오시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오셨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영생. 사람은요 죽는 게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떠나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짐승은 육체밖에 없어. 죽으면 끝. 그 뭐 다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떠난다고요. 어디 가느냐? 영생의 길로 가느냐? 영벌의 길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족 통해 친척 통해 또 지인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초청한 것은 영생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특별한지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어.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라는 단어입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고 예정하사라는 표현입니다. 이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예정되어 있었다니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정되어 있는 선택된 사람이라니까요. 고집 잡고 피우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져요. 어차피 죽을 때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왕 믿는 예수 이왕 예정된 거 확실히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정되었다. 그것도 내 모습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슨 노력, 내가 노력도 상관없어요. 내 모습, 내 노력, 내 삶의 모습 다 필요 없어요. 구원이 뭐냐? 한마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데 여러분 구원받았다. 지금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모든 불신자는 다 지옥 가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기뻐하시 바랍니다. 오늘 찬송도 계속 찬양이 뭐 성가대가 뭐 했어요. 찬양대가 막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창조 원리예요. 원래가. 오늘만 부르고 말지 말고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가하면서 찬양대고 연습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치유받아야 돼, 치유가 돼. 회복되길 바랍니다. 천국으로 회복되는 그 맛이 있어야 계속 찬양 부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상관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구원적으로 작게 했기 때문에 영생 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초청받은 모든 새가족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이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인생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핵심이 뭐냐?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늘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특징이에요.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상관없이 그저 삶 속에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감사가 넘치는 삶. 오늘 주수 감사 주일인데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 이거를 직역하면 감사드리는 날. 감사드리는 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드리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지금 병원에 응급 환자들이 정말로 고생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주일 예배드려 하겠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병원에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한 번 내가 평생 남은 생에 내가 두 발로 걸어다닐 수만 있다고 하면 응?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두 발로 걸어다닐 수만 있다고 하면 응? 우리 이부 예배 때는 우리 농인들이 예배드립니다. 농인들 손이 뭔 줄 아세요? 한 번만 들을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맹인들이 뭡니까? 내가 평생에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요 이런 극단적인 표현보다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매일매일 땡스기병대회가 매일 돼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누가 감사 못해요.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와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절기시켰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믿었어요. 이게 우리 나라가 어떤 역사지만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누가 믿었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들만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았어요. 나머지는 구원 없어요. 근데 얼마나 억울해요. 뭐 그냥 알지도 못하고 가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아담의 후손은 무조건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살다가 막 착한 일을 했다 나쁜 일을 상관없이 무조건 지옥 갑니다.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절기가 많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수전절.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 절기만 해도 대표적인 절기가 더 많아요. 이 절기를 계속 만들어서 왜 절기를 지키라 그러냐. 절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해서 하금이랍니다. 하금이라고 하는 말은 춤춘다, 순환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춤춘다, 춤추라 그랬어요. 오늘 성가대 성가대를 한다. 자꾸 찬양되는데 성가대. 찬양대는 성가대는 같은 건데. 그래서 이 찬양대, 찬양대가 오늘 무슨 찬양 내용이 어깨로 춤추라, 어깨로. 이거 보통 춤이 아니거든요. 어깨로 춤출 정도면 보통 춤이 아니거든. 춤춘다, 하가 춤춘다, 이 절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춤추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늘 감사하면서 춤추는 기쁨 감사 춤추라 이걸 순환한다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그냥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절기는 1년 내내요. 순환하는 축제의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1년 내내 기쁨과 감사를 놓치면 안 돼. 따라서 감사, 기쁨,
이게 이런 삶 속에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늘 감사 기쁨이 놓치면요, 그냥 허감이 확 들어와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확 들어와고 온몸에 다 영육간에 병들게 만들어. 근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 특징은 뭐요? 건강해요, 건강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 특징은 하나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신다. 축복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왜 놓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은요, 이상한 분이에요. 질투한다 그랬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바라요. 평생을 그래 하기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래, 절기를 확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만 쳐다봐, 나만 쳐다봐. 어느 정도냐? 나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안 돼. 큰일 났지, 이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보다 사랑하면 안 돼. 그래. 세상에 그 무엇도 나보다 사랑하면 돼.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야. 나만 사랑해. 내가 제일 먼저 사랑받아야 돼. 피조물 인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만 영광받길 바라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당신만이 영광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를 위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다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딴 생각 하잖아요. 1년 내내 딴 근심 걱정 생각 다 뺏기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받기 원한다는 삶이 며칠 됩니까? 그나마 여러분은 그래도 52주라 52번은 될 거야. 그래요. 교회 나와서 평생 24시간 360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창조주고 이야기예요. 지금 요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지키는 게 성탄절 그 다음에 뭐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네 절기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네 절기인데 오늘이 추수감사절 올해들은 이제 이 절기지요. 그런데 이런 절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그걸 이제 매일 매주 해야 되는데 매일 매주 해야 되는데 이 특별한 날을 정한 거예요. 왜? 감사를 워낙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신 좀 차리고 감사하라고 이런 날을 정해놓은 거예요. 감사. 성탄절과 부활절은 왜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받고 창세기 3장에 빠져 살던 나를 이렇게 살려주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삼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면서 드린 것이 이 성탄절, 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맥추절 추수감사절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성탄절 부활절은 영적인 감사고 이 추수감사 맥주절은 삶 속에 이 삶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지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예요. 너 나를 통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감사. 불평, 원망밖에 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보다도 나쁜 일이 더 많고 기쁜 일보다 피곤한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대표적 지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어련 교수 있어요. 이어련 교수님이 70살이 넘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가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벽을 쳐다보고 공을 던지면 내게 와요. 그것처럼 감사하면 나에게 돌아와.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는 삶이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요 그게 자존심 상한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내게 돌아온다니까 내게 그렇게 내게 최고 행복을 준다. 그래서 성경 대살과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보통 말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이 많은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 전능자가 있으니까 전능자가 백그라운드니까 전능자가 함께니까 너는 걱정 염려 나에게 맡기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화 좀 하자는 얘기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 뜻이니까 뜻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항상 기뻐했어. 항상 감사했어. 이 복음 가진 사람끼리 만나면 항상 기뻐요, 안 기뻐요? 항상 기뻐요, 안 기뻐요? 복음 가진 사람하고 만나면요, 기뻐요. 같은 목사라도요, 복음 가진 완전한 복음된 완벽 100% 복음된 사람 만나면 편안해요. 편안하고 기쁘고 막 그냥 마연의 타임 노 프라브럼. 아 이게 천국이나 이 느껴져. 전혀 뭐 조심할 것도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해요. 편안해. 아멘. 그게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끼리 말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늘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뭐 실제로 24시간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은 본질적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거 찬양하는 이런 삶. 새 생명 초청 주일 추수 감사절 맞이해서 예언계 모든 성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 충만한 인생, 이 하나님의 기뻐진 뜻을 이루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선적으로 뭐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네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는데 응? 장식 3장 사건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그냥 상실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사단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영원한 사단이 있는 영원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스스로 절대로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운명 바꾸겠어? 못 바꿉니다. 내 운명 내가 바꿀 거야.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내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가문의 저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적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행위가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늘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노력이 아니에요. 종교는 다 노력합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돌을 닦습니다. 열심히 수도원에서 돌 닦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인간은 전적 부패라. 100% 죄인이에요. 100% 누구나 다 교황이나 목사나 중이나 누구나 다 인간 자체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내가 뭐 도둑질했냐? 내가 거짓말했냐? 왜 내가 죄인이래? 원죄가 있죠. 원죄를 몰라. 원죄 영적인 눈이 열려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 이 죄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란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하면 구원을 생활 속에 나타내라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은 너가 이제 생활 속에서 나타낸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나타내면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혀 나가라. 너가
불신 직장 다니면서 너 한 사람 때문에 너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발휘하면 그 현장에 구원의 교회 작정된 자들의 영향력을 입을 수가 있다. 천국 시민자답게 천국 시민의 모습을 땅속에 이 땅에 살면서 나타내서 불신 영혼들에게 멸망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란 뜻이에요. 너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저절로 그렇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입히게 되어 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초청받은 모든 새가족들, 구원을 이루는 삶에 앞서서 우리 새가족들은 특별히요, 이 구원을 이루는 삶에 하기 전에 먼저 그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뭐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라.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종교라 그래. 구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절대 없습니다. 무슨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둥,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살던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있고, 이 세상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각 곳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뭐냐?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전혀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아주 간단합니다. 너가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찰스 다윈의 거짓말입니다.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영원히 살도록 에덴 농사를 만들어 주었는데 거기서 사단이 끼어 들어와서 그 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시키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모두 떠나서 다 지옥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구원하기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다시 재창조 에덴 동산에 주었던 영원한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신하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 간단한 거예요. 인간 노력 전혀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뭐요? 모든 죄 사함 받았다 그런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가문의 저주가 끝납니다. 모든 저주 다 없어져 버려요. 죄 다 없어져 버려요.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죄 해결 다 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방법이 간단한데 이런 잘 몰라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릴 방법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였으니. 언제냐? 잠언 27장 1절에 지금이다.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가족들 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니까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믿으세요. 진심으로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의 행복한 축복을 애동산에 주었는데 이 사단이 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영원한 멸망길로 다 아담 후손들은 가는데 하나님 보다 못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도록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구원 열어주는데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해야지. 자, 기도 따라 하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물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과거에 지은 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용서하신 것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합시다. 자, 이렇게 구원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이란 단어도 없어요, 사실. 예수를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지. 마음만 먹어도 그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뭐 치사하게 인간에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전능자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뭐 인간에게 요구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 속에 들어와서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 살 동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의 축복이 뭐예요? 첫째, 과거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마귀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 원한 대로 하고 날 또 잡아야 이사가고 무덤 또 마귀 시킨 대로 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날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내 욕심 육신의 소욕대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 영이 와 계세요. 영접하는 순간에 공기가 들락 날아가잖아요 지금. 산소 들어가고 탄소 가서 나와. 그래야 살듯이 공기가 눈에 보이냐고요. 영이 눈에 보입니까?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귀신의 눈에 보입니까? 이 눈이란 거는요, 20년 3.0, 이 영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리시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야 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대로 자녀답게 살아야지 마귀 신부름하고 마귀 시기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도 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체험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이제 권세를 주었어.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뭐가 눌린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나가요. 아시겠어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예수 오늘 믿어도 당장 지금부터 역사에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었어요. 또 천사가 보호해줘요. 어디 가든지 혼자 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재산을 넘어 헌국에 가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오. 광야를 가도 불 가운데 가도 주님 함께 계신다. 이런 권세가 있다. 천사 보호받을 건 다 늘 보호받아. 근데 외롭고 고독하다. 이런 공황증 우울증 없어요. 이거 안 믿으니까 생기지. 오늘부터 그런 거 다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것마다 이상하죠. 나 예수 믿음 밖에 없는데 점이 안 나와요. 저는 점 잘 나왔는데 점이 안 나와. 점이 나온다면 둘 중 하나는 가짜야.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점을 찍기 신이 지보다 더 큰 신이 예수 신인데 내 안에 계시는데 아멘. 그 점이 안 나와요. 이제는 여러 사주팔자에 빠져나와서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하늘 군대와 동군대에서 여러분 지키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통해서 안 믿는 불신자들 가족들 다 이제 예수 믿도록 만들 그걸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 그래. 자 그렇게 여러분 되어지는데 쓰임 받기 바랍니다. 나는 따라서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육체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우리 영혼은 천국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입절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창세기 3장 이 불신 현장을 이제 우리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군세가 주어졌어요. 자, 이것을 제대로 알고 살 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들은 이 사실을 처음 듣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느냐. 새가족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듣고 잘 몰라. 설교는요 우리 오래된 교인대로 같이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 그리고 새가족부에 가면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새가족 훈련 받고 또 사는 지역 가면 또 지역에 또 전도사님 계시고 담당들 다 있어. 또 그것도 도움받고 또 나이별로 또 모이는 전도가 있어. 전도회별 가서 또 도움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놓고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다 만들어라. 신령한 젖을 먹도록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빨아먹기만 하면 돼. 먹기만 하면 돼. 은혜 받기만 하면 돼. 자꾸 참석하기만 하면 돼.
이런 신앙생활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혼자 신앙생활을 안 도왔어요. 절에 가면요, 불교는 혼자 뒀다 혼자.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With principle. 함께. 다 더불어 함께. 같이. 아멘. 함께의 비밀. 이거 누려야 돼요. 성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이렇게 교제해야 돼요. 예수 믿어졌는데 옛날 친구들 막 불신 친구들 만나서 막 그런 거 다 끊으세요. 불신 친구들 다 일단 끊으세요. 일단 다 끊고 훈련받아. 내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무장대 훈련받아가지고 그 다음 다시 가서 만나. 전도 대상자로. 아멘. 친구하려고 만나면 안 돼. 그럼 같이 또 돌아간 날로. 야 친구야 이 좋은 가을 날씨 놀러가자. 꼬여 믿음 약해가 뭐 그 유혹 못 이겨. 그러니까 일단 다 끊고 딱 1년간만 훈련 쫙 받아가지고 무장돼가지고 찾아가서 친구야 내가 내 인생의 최고 해답을 줄게 하면 복음 증거해야 돼. 아멘. 그리고 확 여러분 변화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걸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요. 이 뜻을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에요.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냥 짜여진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존귀하 여겨서 우리를 통해서 손을 이루는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여기서 행한다. 헬라말 에네르곤,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런 뜻이 행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 모든 이런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면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를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좀 당당하게 빛의 자녀로 정인답게 빌빌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봐가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고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수도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여러분이 빛이에요. 아멘. 이 세상은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 어둠 속에서 방황해요.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 뭘 성공해. 성공해. 결과가 어떻게 돼? 다 비참하게 돼버려요. 막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날, 그 다음에 다 망해. 자, 대통령 올라가시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올라갔는데 다 망해. 다 교도소 있어. 아마 또 교도소 갈 거야. 그게 성공입니까? 이 세상 성공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흑암에 사는 저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는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여러분을 살아가야 돼.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빛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을 통하여 밝혀. 밝힌다 말은 헬라말로 에페콘테스라는데 횃불을 꼭 움켜잡고 앞으로 빛을 내미는 동작. 횃불을 가지고 꽉 움켜 두 손으로 움켜잡고 앞으로 내미는 동작. 에페콘테스. 이것이 바로 이 밝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말씀을 붙잡고 내미는 두 가지도 붙잡고 내미는 두 가지 동작.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굳건히 딱 붙잡고 붙잡고 이것을 확 내미는 겁니다. 환경 행편 따라서. 무슨 말이에요? 내민다가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선포. 선포.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어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 단어, 다른 것 생각해 딱 한 단어만 기억하면 그 메시지 딱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꽉 잡으세요. 꽉 잡아. 뺏기지 말고 사단이 확 뺏어간다니까요. 주차장에 가서 차 빼다가 뺏어가버리고 집에 가서 마누라 싸우면서 뺏어가버리고 집 아들하고 아이들하고 싸우다 다 나가버려. 회사 가서 일하다가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빈껍데기 돼. 길거리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또 와, 또 와. 주일날 오기는 와. 오는 게 또 기적이지. 왔다가 또 잡아. 또 나가다 또 잡아. 얼마나 하냐? 평생 그러고 있다, 평생. 그래서 물어보면 말씀이 하나도 없어. 지난주 뭔 설교 들었어?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몇십 년을 다닌다, 몇십 년을. 신기하고 놀라워, 정말. 학교도 말이요. 초등학교를 한 6학년 다니고 동생이 나면요. 동생 가르쳐요. 6년 다니고 아이들 가르친 동생들 다 가르친다니까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못 가르쳐 이 덩신들이 말이요. 왜 그래요? 다 놓친 거야. 꽉 잡아라. 꽉 잡고 그래. 꽉 잡아야 돼. 아멘. 가슴에 새기고 돌판에 새기고 심령에 새기고. 큰일이든 적은일이든요. 적은 일이든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매 예배 시간, 여러분 또 훈련 시간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예배 받죠. 훈련하는 시간 있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노트만 적어놓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던전에 꽉 꽉 두 손으로 꽉 붙잡아. 꽉 붙잡아. 꽉 붙잡아. 나 물어볼 거야. 내가 다음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전도자의 삶. 꽉 붙잡고 던져라. 앞으로 내밀어라. 제시하는 삶.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밝혀. 이걸 전도 캠프라고 그래요. 캠프가 불이잖아요. 생명 말씀이 전도잖아요. 생명 말씀을 밝혀. 전도 캠프입니다. 한마디 말은. 흑암이 가득한 창세삼 현장에서 보험으로 영적인 등불을 밝히는 것이 전도 캠프예요. 지난 주간에 태국 해외 전도 캠프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237 나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문 여는 쪽쪽쪽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237 나라 복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막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히고 있어요. 태국은 내가 올해 처음 가서 캠프 처음 가고 몇 년 만에 처음 가서 요즘 내 국내에 있다고 목사님들 다 저는 안 갔어요. 근데 RT에서 신학교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RT에서 신학 저기는요 태국은 불교 95% 이상이에요. 통계가 나오는데 보면요 태국 95% 모슬렘 3% 기독교 1% 1% 기독교 1% 갈로 천주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1% 100명 중 한 명도 아니에요. 200명 중 한 명이 될까 말까인데 이게 교인이에요. 크다. 그 기독교인들 마저도 신비주의하고 있어요. 복음 전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 뭐 유럽에서 온 선교 다 철수 안 돼. 선교가 전도 돼야 선교 되죠. 그러니까 다 철수 안 돼. 우리 조인대 선교사 간 지가 8년이에요 8년. 그런데 지금 막 신학교 세우지 제자들 세우. 야 이번에 캠프 갔는데 캠프 팀들 30명 거기 30명 여기 30명. 그런데 조를 짰는데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 앞에 앞장서 다 해. 자기 말하지. 그러니까 막 열정이 되잖아. 영접, 이거는 막 기본이에요. 그냥. 양육도 몇시에 얼마 잘해. 전부 우리 캠프 때문에 따라가기 막 구경만 했어. 이들이 앞장서서 팍 하는 거예요. 이야, 다 충격받아. 놀랬어. 아니,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런 30명이 넘는 제자들이 말이요. 어? 그렇게 훈련되어져가고 캠프 나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제가 RTS 이제 개강, 특강을 하고 내가 이사장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집회를 해. 집회 이전 예배 설교 집회를 하는데 이야 랩런트들을 찬양하는데 말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막 노래를 말해. 어머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이게 막 노래 막 에그 바벨론 잡 막 살리러 가자 와 이런데 이게 우리 교회 똑같아요 그냥. 아 이제 얼마나 충원한지.
캠프 여러분요 이 전도 정말 이, 이 전도 캠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캠프 따라서 캠프는 실패가 없다. 왜 실패가 없냐 하면요 그 현장에 가서 현장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현장이 바뀌든 내가 바뀌든 하나님 꼭 그래 하신다니까. 그 현장에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렇죠. 일단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영적 지각 변동이 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 우리에게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싫어하세요. 구원받아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가만히 있는 앉아 도닦는 종교 아니에요. 우리는 액티브 사도행전적 신앙생활 그 사도행전 액제라 그래요. 액티브 움직이라는 얘기 움직여 사도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이 사도들 어떻게 움직였는가? 마태복음 28장 보면 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사함과 마가복음 막 땅 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막 땅 끝까지 그리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다 증거 못했는데 땅 끝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제자들이 이 메시지 듣고 그러면 이스라엘 복음화 다 됐어요. 여러분 행편이요. 내가 뭐 행편이 돼야지. 내가 돈이 있어야지. 내가 뭐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뭐 환경이 돼야지. 이러고 있으면 평생 땅끝 못 가요. 가시기 바랍니다. 캠프는요. 국내에서 하든 국외에서 하든 환경 행편은 다 그거는 종이 호랑이야.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 이번 오늘도 따라온 장로님들 막 사업 바쁘죠. 다들 바쁜데 막 그래 바쁜데 와서 왔는데 하나님께서요 더 갑질로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겁이 나서 못 오지. 한번 번지점 던져봐. 시간 던져봐. 물질 던져봐. 한번 인생 던져보라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게 캠프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고 축복 주시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다 볼지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24시 25시 영혼의 이 힘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는 그리스도 나를 자랑할 것이 있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삼류 인생은 남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거리 찾는다. 이루 인생은 무조건 참는다. 삼류 인생은 감사한다. 일류 인생은 감사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삼류 인생은요 불평 원망부터 하기 시작하고 이루 인생은 뭐 그냥 꾹 참고 입 다물고 있어. 일류 인생이 뭐냐?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감사로 시작해. 이 일류 인생이. 여러분 인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만큼 감사가 뭐요? 인생 성공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가 인생 성공 포인트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감사한다는 말 잘 못해요. 감사하는 잘 할 줄 몰라요. 잘 못해요. 우리 부산 사람들은요. 부산이라 부산 사람들은요. 감사를 어느 정도 안 하느냐. 누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가져오면 말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쓸데없는 거 말 가져오노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문화가 그 너무 정성껏 내가 가져온 거를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아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문화예요. 이 감사란 말하면 존심상해서 말을 안 해 이런 걸 감사. 감사도 말로 들어본 적 거의 없어. 이게 귀신 문화예요. 감사하려고 감사하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감사하려고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존심상해. 미국 같은 데는요 아들이 예를 들면 야 물 한 잔 딱 갖다 주잖아요. 땡큐. 뭐 마누라가 이거 뭐 음식을 해주면요 땡큐. 아 우리는 당연한 건데 내가 다 생활비 다 준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 이렇게 생 감사를 몰라요. 아이고 감사 땡큐 이거 안 해. 존심상해서. 이게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 자고로 감사 없는 문화는 다 귀신 문화예요. 성경은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땡스 기빙 데이 감사해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해보 가서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얼굴이요 얼굴이 아주 그 아름답습니다. 자,
잘났다 못났다 안 해요. 피부가 부드러워요. 아주 밝아요, 밝아. 응? 응? 외제화장품 떡을 쳐봐. 그 나오는 게 얼굴 안 나와요. 따라서 감사는 인생 성공의 포인트다. 성공적 삶을 사는데 포인트예요, 포인트. 특히요, 감사가 이끄는 삶은요, 육신적 건강과 성공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영적 성장의 플랫폼이 돼요. 여러분, 이제 영적 성장의 플랫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여러분이요, 엄청 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와요. 불평하고, 엄마하고, 시켜질 때 누가 모입니까? 안 옵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쫙 모여요, 모여. 어? 찬양하고 감사하고 열린 사람들 많이 몰려와잖아요. 감사. 참 평안이 있습니다. 참 평안 아세요? 참 평안. 그건 가짜 평안 말고 참 평안. 일생인금 말고 영원한 평안. 참된 응답. 이게 임해요. 감사하면요. 하나님 먼저 반응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요. 하나님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신다고. 성령이 반응하신다니까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얘기예요. 감사할 때 있는데 누가 감사 못해요? 아, 좋은 일 잘 생기고 뭐 행동하게 되고 잘 나가는데 뭘 감사 못해요? 불신자도 하지. 그 말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은요. 고린도서 지금 감옥에 있으면 바울이 한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먼저 반응하신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밝혀 띄워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다 시작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에 감사가 먼저 선행될 때에 그때에 그 삶이 풍성하게 된다. 그런 말씀.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주수 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가 이끄는 삶,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가장 멋지게 확실하게 행하는 증거의 길을 주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예언계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권의 빛을 밝혀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